하늘이 두쪽 났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남부지방엔 물폭탄이 쏟아졌고 중부지방은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으로 나뉜 날씨는 모레부터 정반대로 바뀌는데요. 중부지방엔 비가, 남부엔 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폭우에 쏟아진 토사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집과 집 사이 골목도 흙들미가 점령하면서 LPG 가스통도 거의 집어삼켰습니다. 우당탕 소리가 나대. 나는 차가 저러나 저리 나가보면 안 그 여기서만 물이 불 내려오대요. 지금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여기 유리창 깨지고 들어가시는. 산에 쓸려내린 대규모 토사는 옹벽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를 무너뜨리고 그대로 주택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는 불어난 계곡물이 차도를 덮쳐 차량 통행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통영과 거제에는 1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도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인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장마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저희가 나오게 됐습니다. 광화문에 물놀이 시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애들하고 즐겁게 현재 날씨는 그대로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뒤바뀌어 중부에는 장마가, 남부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